과거에 제 옷장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했던 옷이라면 오리지널 라인 슬로우보이 등 비슬로우의 여러 라인의 아이템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접근성 좋은 가격에 뭐 밀리터리, 아웃도어, 뭐 시티보이 등 다양한 복식의 옷들을 좋은 가격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슬로우의 각 라인에서 어떤 옷이 나올까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이제 비슬로우에 기대했던 게 이 브랜드만의 재해석, 그리고 원단, 접근성 좋은 가격. 지금의 비슬로우는 그 옛 복식에 대한 딥한 디자인을 어느 정도 내려놨지만 이번 시즌 진짜 원단 그레이드가 아주 괜찮았고 깔끔한 듯 감도도 있고 제법 괜찮은 가격을 보여주더라고요. 항상 그렇듯 무조건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패션씬에 이런 옷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 주셔도 당장의 봄부터 다가올 여름까지 준비를 할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춥고 오후에는 꽤나 덥잖아요. 그래서 리플 코튼 셔츠를 활용해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아우터의 느낌으로 활용해 코디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죠. 이 옷은 이제 자켓이 아닌 딱 셔츠인데 원단에 제법 힘이 있어서 얇은 듯 자켓처럼 형태 유지가 돼서 좋더라고요. 원단을 자세히 보면 요철감을 준 리플 가공 처리가 된 코튼 원단이라 텍스타일이 캐주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그 시어서커 원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 때문에 착용했을 때 쾌적하고 시원하고 또 자켓처럼 걸쳐주기도 좋아서 지금 같은 날씨에 활용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셔츠처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추만 잠궈주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핏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처럼 데님도 괜찮고 어떤 바지에든 가볍게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코튼 하프 셔츠. 첫 번째 아이템처럼 리플 가공을 해서 요철감이 느껴지는 셔츠입니다. 근데 이런 반팔 형태로 디자인한 셔츠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뒤에 나올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솔로우가 이번에 그 셔츠류 아이템들의 원단이 진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이마냥 차지고 진짜 좀 촉감도 좋고 아무튼 이 셔츠는 요철감이 있는 원단감도 매력적이지만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되게 경쾌하게 들어가서 진짜 좀 시원한 느낌? 특히 데님이랑 진짜 잘 붙더라고요. 저는 중청 컬러의 데님과 매치해봤는데 컬러 매치가 어렵지 않고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기장이 제법 짧게 느껴집니다. 실측은 72.5cm인데 제 체감 기장은 70cm 정도? 그 덕에 다리가 길어 보이기에 경쾌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하프 셔츠. 오리지널 밀리터리 셔츠의 무드가 제법 잘 녹아든 셔츠입니다. 근데 좀 투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미니멀하고 간결하게 풀어낸 느낌? 이런 덮개 포켓도 땀수를 좀 굉장히 촘촘하게 구현해내서 깔끔 미니멀하고 또 이 칼라, 오픈 칼라 형태로 연출해서 확실히 프레쉬하고 시원해 보이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닫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기 시원하게 보여지는 오픈 칼라 형태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단에 대한 얘기는 깊게 안 드렸는데 코튼백의 종이 질감의 그런 담백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셔츠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채도도 낮아서 무드를 더 차분하게 잘 잡아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무채색의 바지에 모자의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죠. 이 셔츠 역시 기장감이 꽤나 짧게 느껴졌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함께 착용한 바지는 린넨 치노 팬츠인데 약간 그 흐물거리는 린넨이 아닌 코튼 베이스라 각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근데 또 린넨 특유의 슬럭감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름까지 착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은 오피서 치노 팬츠를 베이스로 좀 더 캐주얼하게 재해석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리지널 치노 팬츠보다는 덜 투박해 보이고 쉽게 입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리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어서 실제로 허리 사이즈 조절하기도 쉽고 착용감도 편하고 다가올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나 저처럼 하프 셔츠랑 같이 매치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코디가 가능할 겁니다. 볼륨픽 커브 디진. 제가 이제 블랙 컬러의 데님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인디고 컬러보다도 좀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용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데님은 밀도 높은 13온즈 데님 원단을 사용해 살짝 두터운 편입니다. 근데 막 퍽퍽하고 막 불편한 그런 데님은 아니어서 진짜 그 착용감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이 데님은 사실 그 커브드 된 사이드 절개 라인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옆 절개선을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빼내서 핏이 엄청 이쁘게 떨어집니다. 또 밑단 기장의 여분이 되게 이쁘게 접히기도 하고 워낙 기본의 데님이라 저처럼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서 코디해주셔도 좋고 한여름에는 그냥 반팔티랑 입어줘도 코디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딥 원턱 치노 쇼츠. 저는 반바지를 착용할 때 한여름에도 진짜 그 상의 하의 다 반팔 반바지로만 이렇게 잘 입진 않거든요. 뭔가 그 상하의 다 하프 기장으로 착용하게 되면 태가 좀 잘 안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셔츠 혹은 얇은 니트를 활용해 줄 때가 많은데 이 원턱 치노 쇼츠는 이런 긴 기장의 상의랑 매치했을 때 특히 이쁘더라고요. 뭐랄까 그 반바지인데 코디를 했을 때 하체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 밀도 높고 탄탄한 코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핏이 강하게 잡히는 느낌입니다. 원턱도 깊게 줘서 앞판의 볼륨감도 어마어마하고 그 옆에 다트도 넣어주면서 이 반바지 핏이 진짜 좀 이쁘게 연출될 수 있게 여러 다양한 의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옷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어 허리부터의 착용감도 편하고 저는 블루 계열의 셔츠와 레드 컬러의 포인트 슈즈 이런 베이지 컬러가 생각보다 여러 컬러를 잘 담아내기 때문에 평소 컬러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여러 컬러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하프 셔츠류 아이템들은 진짜 좀 담백하고 그 찰진 듯한 원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팬츠들도 오히려 과거보다도 핏이 많이 개선된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가 그리고 고가의 옷 그 사이에서 좋은 옷을 소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에 그래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뭐 제품 코디 뭐가 됐든 다 좋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